야, 이거 조성찬 씨가 그거. 아, 저 때문이야. 아, 자기야. 아, 자기야, 이거. 일부러, 아니, 이거. 일부러 나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아니, 의자를 몇 개를 부시는 거야? 아니, 이거 지난주에도. 아니, 이거를. 아니, 이거를. 자기야, 그게 아니라. 자기야. 이걸요. 자기야, 의자를 네 개밖에 안 갖고 와, 우리가 자기야. 웃기라고 나한테 이것만 주는 거야? 자기야, 일단 이렇게.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아, 네. 네, 괜찮습니다. 아, 어떻게? 제거 쓰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이걸 피면 돼요, 피면. 아, 잠깐만. 예, 피면 아니, 돼요. 피면 안 돼요, 피면 안 돼요. 아, 이거죠. 여기 피면 돼요. 와! 와! 자, 자기야, 이걸 위쪽으로 해서. 자, 일단 세 번째. 아. 지금 거의 환호는 5단계 통과한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네. 왜냐면 3단계가 아. 가장 고비였거든요, 사실은. 아, 지금 소감 좀 어떠신지. 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문제만 네. 맞추면 됩니다. 네. 자, 집중 잘 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문단을 빛낸 다음의 문인들 중 성별이 다른 작가는 누구일까요? 네. 1번 봄봄의 김유정 선생님, 네. 2번 토지의 박경리 선생님, 3번 진달래꽃의 김소월 선생님. 네,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어, 네. 그래요? 정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네. 토지의 박경리 선생님. 2번 선택을 하셨고요. 정답은요? 2번 토지의 박경리 선생님 정답입니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와, 자, 정말 네. 이제 저 입이 좀 많이 마르실 거예요. 네. 물어보고 마실래요? 아,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철학자 니체가 주장한 것으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라는 뜻의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카르페 디엠, 2번 나르시시즘, 3번 아모르 파트너.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100만 원의 주인공이 오전에 찬생할 수 있을지. 5, 4, 3, 2, 1. 네,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자, 정답 3번. 아모르 파티. 아, 네. 정답은 3번 아모르 파티입니다. 와! 와! 자, 정말. 와, 미쳤다. 자, 아모르 파티. 와. 와, 와! 드디어 오전에 와. 100만 원의 주인공이 탄생을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으세요? 네. 아, 진짜 이 마지막. 아니, 어떻게 그 아모르 파티를 선택을 했어요? 1번은 제가 영화에서 네, 봤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유퀴즈 언더블러 2회 첫 번째 100만 원의 주인공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가자! 갑시다! 지금 이제 갑시다! 와, 비키시지가 않아, 진짜. 꿈인가요? 본인이 직접? 네. 정말 이거 됩니다. 비이모 씨도 퀴즈 나와서 비이모 씨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네. 아, 미치겠어, 진짜. 자, 이거 직접. 잘해 보고도 많이 늘어났어요. 네. 이걸 저희가, 이거를 10일 동안 다 나눠드려야 돼요. 아, 그래요? 살면서 이렇게 큰 돈을 처음 잡아봐요. 보세요. 100만 원을 처음 뽑아보셨어요? 네. 10만 원씩만 뽑다가. 아, 네. 그렇지, 맞아요. 100만 원을 뽑아보신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 미친 것 같아요. 진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 손에 이제 100만 원 님이 같이 있다는 게. 100만 원 님? 네, 이것도 이제 님이죠. 네. 100만 원 님. 네. 근데 이것도 진짜 신의 장난인 게 원래 다 나머지 분 다 재택근무 하시는데 저 혼자 오늘 출근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아, 왜 본인만 재택? 어제 제가 아파서 조퇴를 했다가 급하게 저 혼자 왔다가 회사 가는 길에 보고 차장님이 너 꿈 MC니까 한번 가라 라고 하셔서 이거 차장님한테는 점심 한 끼라도 한번 사야겠네. 아까 회식 가자 라고 하셨는데 그 검은색 티 입으신 분이 아니 그 차장님이 허락 안 했으면 네. 그러니까 인생이 진짜 아모르 파티예요 정말. 진짜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이제 잠깐만요 차장님. 아니 차장님. 이제 손님 찾아가자. 바로 회식하자. 야 종훈아 회식하자. 아 그건 제가 쏜다.
네? 아, 정말요? 아, 아, 네. 제가 쏜다는 의미였어요. 아, 진짜요? 같은 사람께 마이크 차고 카메라 앞에서 막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네,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신청, 뭐 나의 기분, 뭐 아니면 이제 뭐 지금 뭐 듣고 싶은 노래. 허각의 하늘 달리다. 아, 네. 좋네요. 네. 자, 다시 한번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조이 씨 축하드려요. 네, 네. 어우.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 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네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이 300만 원이 안 되면 이 양반아 다음 주에 바로 별칠 이상이야 양반아. 그게 아니고 아주 깔끔하게 시작이 좋으니까. 아, 일단 날이 확실히 달라졌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두 분 왜 나오셨어요? 환영해드려요. 저희들은 마중 나오고 계셨대요. 아, 두 분이 혹시 아니에요? 형제나 이렇게 많이 닮으셨던 얘기 들으시죠? 아니 좀 많이 닮으셨어요 두 분이. 들어가서 좀 시원하게 얘기를 좀 나눠요. 아니, 우리 로드쇼는 들어가서 시원하면 안 돼요. 아, 그런가요? 잠깐만 혹시... 좀 얘기를 한번 좀 살짝. 아, 그럼 여기 좀 차릴까요 저희가 상을? 저 이제 궁금한 게 부동산도 계절에 따라서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습니다. 올 여름은 정말 폭염 때문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장사가 또 잘 돼야 이런 또 상가가 잘 돼 부동산도 좀 잘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대란로에 공실이 좀 증가하면서 예 자영업자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다행이신 거예요. 오늘 너무 축복받으신 게 지석이 형이 지금 건물 알아보고 계시거든요. 네. 건물 알아보고 내가 지금 여기 건물 알아보고 건물 알아보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제가 성사시켜드리겠습니다. 혹시 유재석 씨가 살 만한 건물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며칠짜리 정도 지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아, 표정이 갑자기 건물이 건물이 아주 큰 계약이거든요. 야,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세호 씨까지 포함해서 삼형제가 삼형제 맞아! 맞아, 화이팅! 삼형제가 알콩달콩하게 운영을 하는 부동산 가게. 제가 정확히 자신할 수 있는 건요, 저희 옷 갈아입잖아요. 예. 서로 딱딱 맞서. 아니 그러니까요. 형제라고 이렇게 좀 오해를 많이 받으시죠. 들어봤죠. 예. 그럼 신뢰가 안 된다면은 이게 부동산의 대표님은 어느 분이신가요? 부대표님이신가요? 예. 직원이죠. 아니 사실 이렇게 두 분이 근무를 하시면 사무실 안도 여기 좀 뭐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근무하기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적은 없고. 아. 잘해 주셔가지고. 사장님이 잘해 주세요. 네. 아, 여기 좀 근무 환경이 상당히 좀 좋으신가 봐요, 사장님이. 인상도 좋으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아니, 우리 사장님은 좀 어떤 분이세요? 천사? 천사? 아, 이거는 좀. 아, 이거는 좀. 천사? 우리 저기 직원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사장님을 천사라고 표현하셨나요? 같은 급의 천사입니다. 아, 여기는 천사들이 근무하는 곳이군요. 아, 여기 가게 이름은 천사분 천사분으로 하셔도 되겠는데요. 아, 아, 우리 그... 이거 봐. 아니, 좀 의자를 좀 튼튼한 걸로 좀 준비를 해줘요. 이게 작은 천사, 괜찮으세요? 예. 아, 이거 제가 좀 가벼우니까 이걸로. 네네네. 예. 이거 다시 한번 드시고. 네. 아, 저희는 그냥 이렇게. 야, 이거. 야, 한결. 지금 이런 걸로 웃기지 마. 그래, 한결 마음. 지금 때가 어른 때인데 자꾸 이런 걸로. 자기야, 한결 마음. 자기야. 마음이 편해져요. 왜냐면 아, 이게 안 나 혼자 문을 틀어가지고 아, 이게... 신경 써 있었는데. 아, 이게 안 되네. 네. 이게. 투명 의자에 앉으실게요. 예. 네. 아, 이거 장난해요? 저기요. 아니 지금 뭐, 아니 세호 씨 이게 지금 의자를 몇 개를 이거 제 개인 사비로 다음 주에 가져오겠습니다. 자 일단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네. 그 월화수목금토일 가운데 내가 좀 출근하기 싫은 날 일하기 싫은 요일 혹시 있습니까? 목요일? 목요일? 네. 왜요? 네, 과장님 드세요. 와이프가 쉬거든요. 야 이게 다양하다. 아 우리 그 사모님께서 쉬셔가지고 왜 힘드신지 같이 있고 싶어서. 아, 작은 천사님. 우리 사장님, 네. 목요일도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돼요? 가능합니다. 아, 여기 천사 부동산 맞네.
아, 여기 천사부동산 맞아. 혹시라도 100만 원을 상금으로 받게 되면 사장님 뭐라고 주세요? 기부하겠습니다. 와, 천사야. 어, 진짜 천사시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분께는 큰 선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 사세요. 없는 지금 좀 약간 힘드시더라고요. 아, 여기 왔는데 무슨 자꾸 이렇게 건물을 사라 그래요? 일단 명함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퀴즈를 시작해. 아, 그러면은 한 분 한 분 문제 드리나요? 두 분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아, 시작. You kiss? Yes. Yes. 좋습니다. 김철사님께서 첫 번째 문제. 자, 일단은 손모아서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우리 삼형제 잘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파이팅! 자, 그러면 먼저 사장님이 먼저 하시겠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학교에서 2월이 아닌 8월에 하는 졸업식을 이것 졸업이라고 합니다. 코스모스. 3번 코스모스. 정답! 아! 야,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왜 웃으셨어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홍길동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2번 턱이요. 정답은 2번 턱이에요. 정답입니다. 아! 자, 일단 두 분 천사님,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통과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아, 찬스 안 쓰셨어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 약자인 ATM에서 M은 무엇을 뜻할까요? 1번 머니, 2번 머신, 3번 매뉴얼. 자, 사장님께서 맞추시면 됩니다. 찬스. 시민 여러분, 찬스. 시민 여러분. 자, 우리 그 찬스를 쓰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머신하고. ATM에서 M은 무엇을 뜻할까요? 1번 머신, 2번 머신. 나도 2번 같은데. 다른 정답 혹시 있으신 분? 1번 머니. 또요? 아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한 분은 1번 머니, 한 분은 1번, 2번 머신, 한 분은 또 3번 메뉴. 자, 사장님, 정답은요? 2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 머신! 자, 정답은? 2번 머신이죠. 아자, 아자, 화이팅! 야! 아, 좋습니다. 통과를 하셨어요. 아, 기분 좋으시죠? 저도 2번인 줄 생각했는데. 네. 좀 확신이 안 서서. 아, 좋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요. 우리 사장님께서 3번 문제 성공을 하셨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4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명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하. 1번 커피 믹스, 2번 와이파이, 3번 이태리 타올이. 아, 이거 참. 자, 찬스는 없습니다. 1번 커피 믹스, 2번 와이파이, 3번 이태리 타올이. 2번 와이파이. 자, 만약에 이 문제를 맞추시게 되면 마지막 한 문제, 사장님이 그렇죠. 만약 한 문제를 맞추시게 됩니다. 자, 정답은요? 2번 와이파이 정답! 와! 야, 이거! 야! 일단은 자그 천사님께서는 그냥 뭐 고민 없이 정답을 딱! 자기 역할을 잘 하셨어요. 네. 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는 큰 천사님이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심정이 좀 어떠신지. 부담이 갑니다. 마지막 문제를 맞춰야 돼서. 예. 우리 저기 사장님께 한마디 좀 해주시죠. 마음 편히 꼭 맞추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화이팅! 엉뚱하지만 기발한 연구 성과에 수여하는 이그 노벨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이그 노벨상 중 생리학상을 수상한 연구에는 자신의 신체에 약 200번의 벌침을 쏘여 통증을 지수화한 것도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가장 통증 지수가 높은 부위는 어디일까요? 1번 콧구멍, 2번 손바닥, 3번 겨드랑이. 찬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찍어야 되겠네. 겨드랑이? 찍어야 되겠네. 자, 5번 콧구멍. 마지막. 자, 정답은요? 자, 콧구멍. 5번 마지막 문제는? 콧구멍. 1번 콧구멍. 1번 콧구멍. 아... 자, 과연 정답을 맞출지.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다섯 번째 5단계 문제를 맞추시면 저희 프로그램 시작하고 처음이에요. 연달아 100만 원. 연달아. 자, 우리 두 천사님이 네, 지금 마지막 답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찹찹합니다. 자, 정답은요? 콧구멍입니다!
자, 우리 큰 천사님, 작은 천사님. 야! 자, 와! 와! 야! 야! 아, 지금 기분 어떠세요? 아, 아주 좋습니다. 아, 이런 거, 이런 것도 너무 좋아. 문득 참 거지. ATM기 어디에요, 사장님? 여기 안에. 아, 여기 안에. 아, 자, 상인. 그 상물 타시면 신청곡을 틀어드리거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만남. 아, 노사연 선배님의 만남. 아, 만남. 우리 만남은 진짜 우연이 아니었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만남. 아, 두 분 왜 나오셨어요? 환영해드리고. 우연. 나도 모르게 자꾸 웃음이 새어나온다 그러죠?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아. 한번 그래도 기분 좋게 100만 원 만든지 한번 세주세요. 사랑해 맞습니다. 아~ 하여튼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꼭 연락 한번.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시죠.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TVN이구만. 네. 이게 공중파는 아니잖아, 이게. 아니야, 그것은.